오늘은 그 로마서 10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로마서 10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4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1절까지는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로마서 1절부터 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면, 형제들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바울의 마음은 그가 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와 멸시와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자신을 박해하는 그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의 일원으로 더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은 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신 신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를 뿐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로 여기 자리에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기를 원치 않고 전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나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가정에서 그 어느 곳에서 나랑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비록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님께서 바울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또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그 결과로서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해서
그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이다. 즉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잘못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열심은 하나님께 합당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을 파괴하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열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를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 한 열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힘써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는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스토킹이라는 게 있어요. 스토킹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좋아하는 사람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왜냐면 너무나 좋은데 그 좋은 거를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내가 쫓아다니는 사람이 자기를 계속 봐주지 않거나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문제는 거기서 나타납니다. 쫓아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때, 나만큼 나를 바라봐주지 않을 때 뉴스에 보시면 심심찮게 그것이 막 살인으로 일어나고요. 막 그 사람에 대한 저주로 일어나고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그 잘못된 열심이 본인도 파괴시키고 상대방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조금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넘어지길 바라거나 그들이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스라엘의 잘못된 지식과 열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4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응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의 의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에 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마침이 되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받기 때문에 그 정죄가 단순히 네가 잘못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한 정죄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값을 치러주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이고 율법의 마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저주를 내리고 심판을 내려야 되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을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타내신 의는 뭐냐면 그의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가 흐르게 하심으로 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의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런 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는 심판을 다 받을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죄를 여기 있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십자가에서 들이신 바 되었고 다시 부활하셔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대속의 능력과 그 피의 소중함과 그리고 속죄를 알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서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에 대한 바울의 정의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에 따랐던 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따랐던 그 율법의 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부분은 레위기서 18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따르는 삶이다. 이 율법의 의,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의 어떤 삶을,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항상 행해야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을 때 그는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내가 의롭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추구했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행할 수 있다면 그 의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하나,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성경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은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백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걸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했습니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범법자가 아니신 분은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성적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면 당신 죄가 있습니까? 죄인입니까? 라면 없다라고 할 사람이 대부분이죠. 당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CCTV로 전부 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매 순간순간 다 확인해 볼까요? 아마 집안에서 가만히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고 나가다 보면 길거리에 침을 뱉는다든지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뭐 운전하시는 분들이야 매일 죄를 짓고 살겠죠. 우리는 범법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법에 의해서도 우리는 범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구나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 사람의 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가 한 말처럼 누구든지 온 율법을 범하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거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내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말씀처럼 아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범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자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온 세상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 내가 정말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 사람들은 나를 착하다고 할지 모르고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난 정말 왜 이렇게 죄를 짓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나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신 것입니다. 율법은 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율법은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구나. 내가 정말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율법은 지키려고 할수록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내가 죄를 안 지으면 안 지으려고 노력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율법의 의는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낮아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향한 열심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따랐던 율법에 의해 실체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율법의 의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제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혹은 누가 무적행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6절, 7절, 8절은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났다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에게는 조금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의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시 십자가 그 무덤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 히브리서에 보신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우리가 제사 지낼 때마다 내가 또 죄를 짓겠구나, 또 내가 죄를 짓겠구나라는 생각을 생각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한번 볼 때, 아, 주님께서 또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겠네? 아, 내가 오늘 범죄했지. 주님 또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겠네? 주님, 오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리스도의 피는 너무나 완벽해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고 다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해야 될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 그리스도를 무정에게서 내려가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의는 내게 가깝게 있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러니까 내 법을 이제는 율법판에, 그러니까 그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법을 이제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모세가 들고 온 그 십계명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돌판은 들고 오자마자 깨져야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고 온 돌판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그 돌판에 써 있기 때문에 그 돌판이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만질 수 없고, 내가 경험할 수 없다면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런 율법의 계명들은 쓴 십계명 돌판이나 이런 것들을 중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 법을 너의 생각에 두고 너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 지식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 아까 우리가 성경에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의 마음에 기록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알게 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와주시고 내 마음에 거해주시는 정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적인 동의나 지적인 논쟁도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만나주시고 그리고 한 명 한 명에게 그 경험으로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정말 이 자리에 모인 이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날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냥 어제의 하나님, 한 달 전의 하나님, 1년 전의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되어버리진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살아있고 오늘 내게 역사하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내게 가까운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한다, 믿는다라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그 보면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인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준다라는 느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의 구원자로 알고 그분을 시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고백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이, 나의 삶의 모든 결정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의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안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게 합니다. 지금 길에서 나가보시면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나가서 만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 게 다 압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도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말할 필요도 없죠.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그런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아,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게 맞다. 이건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어요. 때때로, 아, 진짜 살아나셨을까? 내가 미친 생각을 하고 있지.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을까? 아이고 내가 미친 생각을 하고 있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의심이 잠깐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은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도 부활의 소망을 기다린다. 나도 그래서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올바른 지식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10년 전에 받은 구원이 나의 삶을 계속 인도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의를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당당하게 만듭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위축되고 또 초라하고 또 정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어쩌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열등감에 살아갑니다.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면 정말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눈에 보이고 야, 나 같은 사람이 참 뭘 할 수 있나.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렇게 초라하고 불쌍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당당하게 만듭니다. 왜? 비록 나의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그리고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 나오는 당당함은 그것은 교만이고 나를 바라볼 때 나오는 당당함은 허세입니다. 우리가 언제 당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신 것을 경험하고 느낄 때 우리 얼마나 당당하고 즐겁고 이러한 당당함을 누가 교만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당당함은 절대 교만이나 허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압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당당함.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시대에 살고 있던 로마 성도들이 밖에 나가면 뭐 정말 핍박당하고 외면당하고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결코 부끄럽거나 초라하거나 슬프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거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는 도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로 만들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도대체 뭐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베드로조차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러 갈 때 안 들어가고 같이 밥도 안 먹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그 간격이 넓었으면 그 하나님을 따르는 베드로조차 그것을 꺼리게 만듭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정말 이 구원은 그 간극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둘이 만나서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얼싸안고 악수하고 함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자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흑인과 백인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보수냐 뭐 진보냐 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뭐 일본 사람과 우리가 관계가 나쁘다? 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율법의 의는 차별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의 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십니까? 나의 주인이 바로 옆에 있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주인이신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저분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은 민족이 되고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뭐 차별금지법에 막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야말로 진정한 차별금지법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 차별이 사라집니다. 여권신장을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사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여권이 신장이 됩니다. 왜? 차별이 없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곳에 장애인들의 권리가 신장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는 의식 때문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정말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합니다. 차별이 없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교제의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그 구원받고 정말 성도님들이 모여서 얼마나 기쁘게 지내요. 얼마나 좋아요. 아, 저분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저분 직장이 뭐가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어느 집에 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분도 구원하셨구나. 정말 주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시게 하셨구나. 얼마나 모든 사람들을 풍요롭고 부유하게 하는 복음인지 모릅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너희가 나를 바라봐라. 정말 너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정말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망스럽다면 그냥 내 앞에 나와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게 나오기만 해라. 그것을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14절부터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정말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해야겠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정말 충만한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님, 정말 저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갈까 할 때 주님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던 저를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면 아니요 저 주님 저한테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아, 옆에서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너 가라고 뭐 복음 전하러 가라고 시킨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러 갈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막 일시키려고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고 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다 증거됐습니다. 복음이 처음 증거된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인 여인이 왔을 때 내가 이방인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앞에서는 복종인데 여기 순종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의를 힘써 세우는,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들이 다 들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서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기에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는 거죠. 이 에스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복음을 전해라. 근데 듣지 못해. 그들이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고 그들이 멸망하면 그건 너 때문이다.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을 들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저희는 들었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두려운 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때 정말로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정말 자녀들 또 여기 있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마음을 복음을 들었어요. 정말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이 복음은 뭘 듣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고 여러분들이 정말 수도 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것, 사실 거절한 거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뭐 그들에 대한 대가가 뭐 이스라엘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그건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나 똑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정말 그 청년들, 학생들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백성이 아닌 자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백성이죠? 19절에 보면 미련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분으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왜? 미련하기 때문에. 그리고 20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았던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으신 바 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심지어는 우리에게는 약속조차 안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셨을까요?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러한 하나님께 얼마나 이스라엘이 감사해야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자리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만나고 경험하고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